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품 좋은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품 좋은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진심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식으로 덤비고 소리 지르는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말라기를 보면 곳곳에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덤비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인 당신이 나를 위해 뭘 해줬냐?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뭐 어쩌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실상 더 이상의 관계와 대화는 이어지지 않게 되죠. 그좀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말이 말꼬리를 잡혀서 더 감정이 상하고 완전히 그 관계가 더 최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근데 지금 말라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미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일들이 나오고, 6절을 보면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뭐 멸시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14절에 보면 어찌됨이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딨냐? 야, 이 사회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꼬라지가 될수 있어? 이런 식이었고. 3장에 보면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라라고 말하는데 뭘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8절에는 또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 만든 사회 구조를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십일조 봉헌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내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덤비고, 또 13절에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이렇게 계속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향한 전능하신 신의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인내와 눈물에다 대고 이렇게 흙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존재들이 덤벼들고 있는 거죠. 그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분위기입니다. 항상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절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은 각자 교회를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급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모래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인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전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같은 데서도 남편과 아내,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들은 절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그 진심을 듣질 못해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상대를 모르는 자기 얘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투고 서로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결국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자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누군가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방을, 아마도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좀더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계속되는 대화는 파멸을 부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시기를 이제 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나가는 쪽에서는 그저 입 터진 대로 막 떠들어 대는 거예요. 아무런 절제 없이 자기 감정, 지 마음, 요구 막막 표출할 뿐이죠. 상대방과 대화가 되려면 먼저 나의 생각과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 3자 입장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선제를 통해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미 이성을 잃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감정적으로 극단으로 이제 치달아가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뭘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소원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이 꽉 찬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녀의 마음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며 달려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격적으로 좀 대해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막대할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다른 민족보다 이 민족이 너무 우수하고 너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그 16장에 이미 이 얘기들 그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그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그 16장 참고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겨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네가 태어났던 그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다가 거기 들판에 버려진 존재였다. 그때 내가 너의 그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걸 보고 너를 그래서 구원해서 이 약속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열방에 제사장으로 세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그 땅에서 강한 민족이었고 잘난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다가 또 이제 흉년을 만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조금 이제 먹을만 하니까 그냥 거기 그냥 400년 동안 이렇게 그냥 틀을 갖고 살다가 사명의 장소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좀 죽을 뻔한 민족 아닙니까? 바벨론에서도 또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 이런 식으로 저들을 계속 구원해서 거룩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을 온 열방에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던 거를 살려서 키웠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의 끝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당신이 뭐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어떻게 사랑했냐,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언제 예배와 제단을 우리가 더럽혔냐, 우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위선되고 거짓된 행위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고 다 점차 형식에 빠지면서 종교에 빠지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장으로 가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장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율법에 참된 의미를 알리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았던 그 제사장들, 목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그 사회가 축복을 받을 사회인지 저주를 받을 사회인지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속의 리더, 목사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사장이 책망을 받는 사회를 보면 그 사회는 이미 깊은 죄악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진 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 존중, 공평, 정의가 그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처음 목적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 그걸 이제 말라기서에 말씀하신다니까요. 2장 5절.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과 평화를 주어서 정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서프라이즈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지키지도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의 율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말씀의 가치가 속박의 율법, 종교화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종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약속하고 달려가는 그 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 된 의도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약속들이 막 자신을 속박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서약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결혼서약을 하죠. 그래서 결혼서약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이제 정말 그런 그 약속을 따라가냐면 그렇지 않다. 점점점 변질돼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부가 되죠. 그럼 결혼의 서약이 아무런 의미 없는 오히려 속박이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육을 위한 징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혼날 때 자신들이 그동안 몇 번, 몇천 번을 잘못했던 행동은 보지도 않고 지금 매맞고 있는 이때 엄마가 나를 때렸어.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는 기억도 못하고 때렸어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시내산 약속을 주시는 의도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창조하신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들 기적과 표적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아 결국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벗어났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성경 전체를 온전히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뭘 만들었다면 그 만든 의도와 그 목적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라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마음,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 단지 구출되는 것에, 구원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의 뜻을 따라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침내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실제로 이 율법이 주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맨날 구원만 받는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말아야 돼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갔다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 너 구웠어? 구원 받았어? 건넜어? 안 건넜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제2의 바벨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을 보세요. 그 인간의 노력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때문 아닙니까? 결국 근데 그것도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관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야 돼.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거죠. 자, 근데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하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그 목사들,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추며 가르쳤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흘러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꾸 한 구절 뽑아서 애국가처럼 불러놓고 그 다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바른 권한은 강단에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게 성도의 권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강단을 통해 목사에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전해달라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성도와 강단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우리가 함께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해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냐 이런 엉뚱한 이런 짓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가십시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회가 건강하게 존중받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든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바른 가치를 지키고자 할 때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 정말 축복받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 목사,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 속에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올 때 지금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원해서 나오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만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알아가도록 애쓰고 있는가 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또한 내가 속한 셀 속에서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고 뭘 기대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길 바라요. 교회와 셀, 성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중심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만나면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만나는 그런 일들로 인한 이 해프닝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성경적 가치를 통해 그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함께 협력자가 되는 이런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렇게도 다른 마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신데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말씀을 펴지 않고 읽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뜻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멀리 가 있고 그저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우는 것들만 가득 찬,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장소와 모임에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겉을 종교로 치장해버렸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분간이 가질 않아요. 자칫 잘못 말하면 괜히 시기하는 사람이 되거나 분위기 좋은데 초치는 사람이 되거나 심하면 교회를 분열하게 책동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이게 지금 오늘날 풍토죠. 아니 말씀대로 바르게 가자고 하는데 너 왜 초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분위기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막 콘서트에 열광하고 전부 거기에 빠져들고 그 예배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의도도 모르고 거기에 나오는 그 음악과 이런 것들에 다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 TV에 어떤 유명한 이 탤런트들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결국은 사탄이 그 짓거리 하다가 결국 그 찬양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교회 건물을 뭐 짓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소리 하면 왜 그거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목사들은 지금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게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미끼를 걸어놓고 은근히 지금 뭐 성금 강요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당 지은 거 자랑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교회당 짓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돈, 뭐 돈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지어졌던 예루살렘처럼 먼저 영적인 회복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서 봉헌되는 성전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돈만 모아서 성전을 만들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짓는 성전을 만들어놓고 봉헌식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할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정말 미신적인 일이라고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타까운 진심을 요즘 바르게 읽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결과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힘써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형상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내산 언약,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보내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빛, 과 소금 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 있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그 말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